월요일 아침에 모닝와이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월요일마다 만나는 시간입니다. 휴포터의 동네로그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어디를 가볼까요? 네. 나의 살던 고향은 이렇게 시작하는 동요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 마지막 구절이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그때 그 시절 우리 동네 이 골목대장 휴포터가 다녀와 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바람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어렴풋이 찾아오는 기억, 문득 그리워지는 고향의 봄. 효포터이 동두렁동 동네로그. 자,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 제천시 송악면 입성리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저한테 특별한 곳이에요. 왜냐고요? 바로 제 고향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오늘 이 특별한 제 고향에서 이 효포터의 동네로그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낯선 동네에 가다가 우리 동네, 내 동네를 소개하려니 감회가 남달랐는데요. 익숙한 풍경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입석에 왔으니까 우리 이장님을 한번 만나봐야죠. 자, 이제 입석을 제가 찾아봤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동네인지. 우리 저 입석 마을은 시멘트 회사가 이제 처음 들어오면서 인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자녀들도 그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자녀들 데리고 제천으로 많이 지금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한 남은 가구는 한 300가구 정도 이래 되는데요. 단합이 잘 돼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에 시멘트 회사가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났을 때는 세를 주려고 해도 없어서 못 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30년 전만 해도 한산한 이 골목이 왁자지껄 했더랬죠.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골목이 한 35년 전에 뛰어놀던 바로 그 골목이거든요. 보면은 뭐 세탁소도 있고 그리고 방앗간, 뭐 이발관, 그냥 옛날에 있던 그런 가게들이 아직도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정말 추억이 샘솟는 그 골목입니다. 이장님께 동네 입성 기념 신고도 했겠다. 이번에는 동네 터줏대감을 만나볼 차례. 입성리를 찾아오면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게 바로 이 선돌입니다. 보통 농촌 마을은 동네 어귀에 접어들면 수백 년 된 커다란 보호수가 있기 마련인데요. 입성리는 이 선돌이 위엄을 자랑합니다. 오, 그렇군요. 입석을 딱 지키고 있는 이 선돌, 저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봤었는데. 네,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입석이라는 그 지명을 갖게 된 계기가 돌이 이제 서 있는 걸로 해서 선돌배기, 선돌배기의 고장이라고 일컬었고, 현재 내려와서는 이제 입석이라는 마을 지명이 생긴 겁니다. 이 돌이 이제 그 축조된 계기가 그 마고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힘자랑하다가 내가 더 힘이 세다 이래서 치마폭으로다가 돌을 옮겨서 일곱 개의 돌을 가져다가 3단 높이로 쌓은 게 3단을 만들어서 쌓은 높이가 약 한 4m. 예, 이 정도 됩니다. 아이를 점지하는 마구할멈의 전설 때문인지 음력 정월 보름밤이면 부녀자들이 선돌에 금줄을 두르고 음식을 차려놓은 다음 제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 풍습을 이어 지금도 주민들이 선돌제를 지내고 있죠. 제가 어렸을 적 그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선돌이 든든하게 지켜줘서 그런지 우리 입성마을은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알콩달콩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마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효포터의 고향 여러분들 함께 구경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고향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소리를 찾아 가보겠습니다. 기찻길 옆 동네라고 하면 감이 오시나요? 여기는 한 20년 만에 방문을 하는 것 같거든요. 바로 제가 어렸을 적에 기차를 탔던 입성리역입니다. 지금 입성리역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보시면은 옛날 모습이 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기차표를 끊어가지고 또 엄마 손잡고 비둘기호를 타고 교환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아니면 이제 제천역으로 가가지고 뭐 제천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옛날 추억들이 좀 그대로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고향역.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던 역사 안은 정막이 흐르고 이제는 매표소 창구도 문을 닫은 모습이었는데요. 아,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죠. 저는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감회가 남다르거든요. 예, 제 어릴 적 추억이 묻어 있는 이 입성리역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저희 입성리역은 지금부터 한 58년 전에 생겼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객 취급을 계속 하다가 2008년도부터 여객 취급이 중지됐어요. 물류 쪽, 화물 쪽 중심역이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 열차 이용하시는 분이 너무 적어서, 여객 취급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객 열차는 오가지 않지만, 추억의 기찻길은 그대로.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자가용이 많지 않던 그 시절 기차는 삶의 애환을 싣고 달렸더랬죠. 예전에는 그래도 입성리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좀 이용하셨나요? 주로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이제 학교 통학하는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백선 그 광산 쪽에 그 채소라든가 어물 등은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이용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여기 시국을 안 하니까 사라졌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 하나 없는 역에 직원들이 제법 많아 의아했는데요. 알고 보니 놀라운 반전이 있더라고요. 아니 글쎄, 입성리역이 태백선에서 가장 바쁜 역이랍니다. 어, 그래요? 법률이 따지면은 물류 수송 전문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한 저희가 한 300억 정도 수입을 벌고 직원 28명이고 우리 직원 1인당 한 11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도 입성리역이 살아남아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우리 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입성리역 잘 가꿔주시고 좀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입성리는 크게 세 동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이른바 제구역이죠. 입석 1,2로 갑니다. 이번에 제가 또 찾아온 곳은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용돈 받으면은 깎아 사 먹으러 왔던 구멍가게거든요. 보시다시피 간판이 없어요. 정말 정겨운 구멍가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멍가게라고 우습게 보지 말아요. 오랜 경력의 사장님 진열 솜씨는 칼각. 동네 분들이 많이 찾는 물건과 취향 간파 완료. 이게 바로 입성리 구멍가게 스케일. 정리의 끝판왕이시네요. 네. 여기가 진짜 오래됐잖아요. 뭐 제가 이제 뭐 5살, 6살 때 왔던 기억도 있는데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53년 정도 됐어요. 야, 네. 53년이면 네.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네. 운영을 해오신 건데 네. 그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물건들이 보이거든요. 예. 어떤 것들을 판매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식료품도 좀 하고 했는데 예. 대형 매장이 제천에 생기고부터 이제 그 좀 줄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도 줄여가지고 파는 거죠, 뭐. 굳이 차 타고 나가지 않고 집 앞에서 소원치 않게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건 다 사장님 덕분. 이제는 가정의 무게를 내려놓아도 되는 나이지만 여전히 가게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둘러보시면서 야 진짜 오래된 구멍가게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도 어렸을 적에 용돈 조금 생기면은 이곳에 와가지고 깎아도 사 먹고 또 이 앞에 평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친구들이랑 같이 뛰어놀기도 하고 또 막 까불다가 자전거에 치여서 이 앞에서 팔이 부러진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추억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기 둘러보면서 옛날 생각해 보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내 옛날이요.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봄. 고향에 돌아온 효선 제비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요. 어딜까요? 오늘 고향에 오니까 제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볍습니다. 이곳은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어렸을 적에 이발을 하던 머리를 깎던 곳이거든요. 야, 어떻게 또 바뀌었을지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효선 씨. 예. 반갑습니다. 아, 잘 지내셨죠?
나야 뭐 늘 그렇지 뭐. 아니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입석해서 이발관을 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되셨어요? 그래도 한 40년 가까이 됐어요. 야, 40년 가까이면 뭐 저랑 얼추 나이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저 그때 기억나세요? 아 당연히 기억하지. 그거요. 네. 눈매가 저 여자들처럼 네. 속눈썹이 특별히 좀 길었고 네. 좀 눈웃음을 잘 치고래가지고 나중에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겠구나. 기억나시는 거 맞죠? 네, 제대로 보셨네. 제가 뭐 지금도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거든요. 제 이 눈웃음 보고 빠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를 또 알아봐 주시는데 그냥 가서야 되겠습니까? 오랜만에 입성리 스타일로 머리빨 좀 세워봐야죠. 제가 옛날에 진짜 이발하러 왔을 때는 사람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때 정말 바빴지. 그때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뭐 식사를 거를 때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는 머리를 어디서 깎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젊은층이 많이 찾는 곳이었죠. 이제 여기가 솔직히 좀 그랬죠. 네, 맞아요. 진짜로. 새하얀 가운을 입고 멋쟁이 신사 같았던 이발사와 그땐 그랬지 하며 추억담을 나누는 사이가 되다니 저도 나이를 먹었나 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빠지다 보면은 다른 곳에서 다시 이발관을 해보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 나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내 집사람이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 정이 들어서 그냥 못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은 머무르고 떠나고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했던가요? 내 고향은 아니지만 머무르다 보니 떠날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입성리. 어느 날 제가 되돌아올 때도 있어주실 거죠? 제가 한 25년 만에 이 이발관에서 머리를 깎은 거거든요. 어때요? 괜찮죠? 예뻐졌죠? 어릴 때 같죠? 아무튼 정말 마음에 들고요. 앞으로 사장님 제가 환갑 때 다시 와가지고 머리를 할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 꼭 와. 알겠습니다. 네, 예. 아, 아직 20년이나 좀 넘게 남았는데. 파이팅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와서. 고향을 찾은 효포터의 동네로그 2탄, 모교 방문 기념 효포터의 우수소한 과거 공개, 그리고 붕어빵 부자와 상봉기와 신비하고 놀라운 입성리 금손의 세계까지. 아름다운 내 고향 내 동네 제천시 송악면 입성리의 일상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효포터의 동네로그는 제천시 송악면 입성리에 다녀왔습니다. 네.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지금 효포터도 이제 고향이다 제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제천이 고향이구나 각인이 됐습니다. 자, 얼마만에 가신 겁니까? 아, 저는 대학교를 청주로 오면서 고향을 떠났지만 네네. 아직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종종 찾아갔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동네로그로 찾아간 고향은 너무 새로웠습니다. 어릴 적 과자를 사 먹던 가게는 이제 조카를 데리고 가서 과자를 사 먹는 네. 그런 가게가 됐고, 아 이렇게 오래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 입성리역은 지금은 이 승객들을 네네. 이용하지 않고 있지만 정말 화물을 활발하게 수송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한번 놀라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가 기억하는 내 동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방문해서 일상을 둘러보는 것도 참 재밌고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고향을 찾아간 효포터의 동네로그, 다음 주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네.